악나국수. 어우. 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맛집 탐방은 안양 범계구에 위치한 악마국수고요. 자, 먹방을 하기 전에 메뉴들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짠, 이게 전체적인 상철의 모습이고요. 메뉴가 굉장히 많죠. 악마국수의 대표 메뉴 악마국수입니다. 삼겹살도 같이 나오고요. 짠, 맛있겠죠. 요거는 로제 파스타. 오. 짠. 요거는 투움마 파스타. 어우. 짠. 요거는 매운 해물 토마토 파스타. 오. 이거는 이태리 홍합탕입니다. 어, 진짜 맛있겠죠? 짠. 악마국수. 어우. 야. 짠. 오늘도 진짜 맛있게 맛집 탐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여러분, 메인 메뉴인 악마국수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같이, 아. 악마국수 맛은요, 좀 비빔국수 같은데 면은 국수랑 쫄면 중간쯤? 쫄깃쫄깃하고요. 감칠맛도 대박입니다. 아, 맛있네요. 새콤달콤? 옆에 삼겹살도 이렇게 삼겹살하고 국수하고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먹어보겠습니다. 짜잔. 아, 진짜 맛있네. 오. 면하고 삼겹살하고 같이 먹으니까 천국이 따로 없네요. 어, 대박입니다. 육수도. 육수는 진국인데요. 야, 이거. 이 육수는요, 진짜 맛있는 냉면집 비빔냉면 먹을 때 나오는 그 육수예요. 어, 진짜 맛있어요. 오, 멸치 육수인데. 이제 로제 파스타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오. 짠. 야. 짠, 로제 파스타. 오, 맛있겠죠. 자, 로제 파스타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제 파스타는 이 로제의 깊은 향과 약간 얼큰함이 있네요. 오, 한국인 입맛에 잘 맞겠는데요? 오. 스파게티가 이제 좀 느끼해서 못 드시는 분들도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짠. 요즘 한창 핫하죠? 투움바 파스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움바 파스타. 오. 짜잔. 오. 이거는 먹기가 너무 아까워요. 너무 예뻐가지고. 투움바 파스타. 오.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움바 파스타는 살짝 매콤하네요. 오. 이 투움바 파스타는 크림만 있으면 조금 느끼할 수 있는데 매콤한 맛이 있으니까는 그 느끼함을 잡아줘서 정말 땡기게 매운맛이에요. 맛있어요. 투움바는 진짜 맛있네요. 매운 해물 토마토 파스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운 해물 토마토 파스타. 면을 잘 섞어서. 안에 큼지막한 해물도 많고요. 먹어보겠습니다. 짠. 매운 해물 토마토 파스타. 아, 설레이네요.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좀 맵다. 해물도 같이. 조개도 먹고요. 이건 좀 맵네요. 좀 매워요. 해물들도 굉장히 신선하고요. 이 토마토 소스에 토마토가 듬뿍 들어간 것 같습니다. 토마토의 진한 맛도 나고, 근데 좀 맵습니다. 좀 매워요. 파스타가 이렇게 매운 건 처음 먹어보는데요. 근데 맛있어요. 빠져드는 매운맛. 이제 이태리 홍합탕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리 홍합탕. 홍합이 듬뿍 있어요. 짠. 속이 꽉 찬 홍합. 맛있겠죠? 보시면 이렇게 조개도 있고요. 국물도 좀 먹어볼게요. 국물이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 이 이태리 홍합탕이 우리나라 홍합탕이랑 약간 좀 다르고요. 토마토를 좀 넣고요. 스튜처럼 끓인 것 같아요. 이거는 바게트 빵을 먹으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국물에 찍어 먹으면 좀 맛있을 것 같아요. 홍합도 굉장히 신선하고. 또 악마국수. 짜잔.
이태룡합탕은 이 홍합을 골라 먹는 재미가 쏠쏠하네요. 이 안에 양송이 버섯도 있는데 이 양송이 버섯에서는 좀 불맛이 나요. 오. 맛있다. 로제 파스타도 다시. 로제 파스타. 양마국수가 메뉴가 진짜 다양하잖아요. 이 소스들을요, 다 직접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아니고 주문과 동시에 조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태룡 합탕은 여자분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안양 번개왕 맛집 악마국수에서 정말 맛있게 먹고 갑니다. 제가 직접 먹어보니까요, 중독성 있는 매운맛이 정말 맛있었고요. 또 소스도 직접 만들어서 그런지 다른 데에서는 먹을 수 없는 차별화된 맛이 너무 좋았습니다. 또 실내 인테리어도 되게 감각적이어서요, 젊은 분들이 오시기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중독성 있는 매운맛 악마국수 강추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